네,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이 문제가 많고 법까지 어겼다며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처음으로 정부 안의 문제점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흥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경 3개 지자체가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은 수용 불가. 소음 문제 등으로 24시간 안전하게 운영되는 공항이라는 애초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데다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산봉우리가 3개나 있는데 이를 검토하지 않는 등 법을 어긴 불공정한 계획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세 곳의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에 김해공항 확장안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과정과 옳은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하자 하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고돈 시장의 바람인 가덕신공항 건설은 각 시도의 입장차로 결국 합의서에 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세 곳의 단체장이 한 목소리로 정부와 청와대를 압박하려던 오 시장의 계획은 일단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기존 정부 안대로 김해공항에 V자형 활주로를 건설할 경우 소음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문제점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오면 오 시장으로서는 가덕도 신공항 논쟁을 다시 불붙일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보완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면 기존 안대로 추진됩니다. 12월로 예정된 정부의 김해신공항 타당성 평가 계획 발표는 청와대의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발표됩니다. 따라서 가덕도냐, 김해공항의 확장이냐,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은 약 4개월이 지나면 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